청주에 F-35 스텔스가 배치된다는 뜻은 청주 공항이 국가 전략 기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유사시에 북한 및 주변국에서 만일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의 최고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이 핵심 무기를 제압하려면 청주 공항이 제1번 타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인근의 국가 전략기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F-35 40대가 전량 청주공항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현재 공군은 20대를 추가 구매해가지고 60대를 이곳에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텔스기 60대라면 거의 한 국가의 공군력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그 전력 지수를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청주는 앞으로 분쟁에 있어서도 핵심 표적이자 또 국가의 최고 전략기지다. 이런 군사적 의미를 현재 우리 지역에서 잘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청주공항은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F-35 40대가 운영된다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는 전략기지가 된다는 의미. 이건 기회이기도 하지만 사실 위기라는 요인도 되는 것이죠. 앞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아무래도 청주공항이 제1의 표적이 됨으로써 상당한 위기의 요인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반면에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저가 항공사가 지금 동시에 청주공항에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첨단 항공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도 갖고 있다. 향후에 F-35 40대는 20년 동안 정비비로 10조 원을 지출해야 됩니다. 사실 도입한 7조 4천억 원에 비해서도 파격적으로 많은 국부를 이 비행기의 유지와 정비에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F-35의 10조 원에 이르는 정비비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항공 정비를 산업화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해외 정비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그 해외 정부의 또 대상 국가가 다름 아니라 일본입니다.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F-35 정비 공장에 우리 전투기를 입고시켜야 되는 이 지정학적인 대변란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청주 인근에 항공 종합정비의 인프라가 없다는 게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첨단 전투기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 역량을 확보하고 항공 정비가 하나의 산업이라는 걸 인식해서 청주의 에어로폴리스에서 대규모 정비 산업을 일으킨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F-35 정비비 10조 원, 그 다음에 LCC라고 저가 항공사의 대부분의 정비를 싱가포르나 몽골에 의존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 민간 여객기에 정비비로 해외 유출되는 금액이 2025년까지 매년 2조 5천억 원 가량 됩니다. 이 많은 돈이 해외로 그냥 빠져나간다고 봤을 때 청주공항은 민간 여객기 정비에도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전투기, 군용기와 민간 항공기, 여객기가 동시에 청주에서 둥지를 틀었을 때 이것은 당연히 주변의 항공 인프라, 즉 청주의 토탈 파워, 항공의 토탈 파워가 같이 뒷받침됨으로써 좋은 자산으로 운영이 돼야지 현재와 같이 그냥 배치만 되고 운영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산업적 이익은 대부분 해외로 유출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중앙정부와 잘 협의를 해서 이 청주가 바로 항공 정비의 메카다, 또 거점이다. 여기서부터 첨단 정비 역량을 축적해 나가면은 우리나라가 항공 강국으로 중견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이런 비전을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미래 우리 지역의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아주 핵심 산업이 될 겁니다. 대부분의 군 장비는 민간이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스스로 직접 정비를 하는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나날이 장비가 첨단화되고 또 자동화되게 되면 이거는 군에서 정비할 능력이 안 됩니다. 여기엔 고숙련의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군에는 그런 인재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는 장비에 대해서 정비는 군이 더 이상 자기 밥그릇, 자기 몫을 챙기지 말고 민간에 아웃소싱해서
민간이 참여하도록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군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은 전량 해외 정부예요. 결국 해외 업체가 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군이 정책만 방향을 바꿔준다면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전 세계에서 군에서 직접 정비를 하던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도 최근에는 군에서 그런 어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에 다 이양을 하는 추세입니다. 이건 장비 첨단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군에서 더 이상 정비의 어떤 권한을 독점하겠다는 이런 어떤 그 기득권적 사고를 버리고 민간에다가 이양하면 된다. 또 한국이 지금 이렇게 군이 모든 걸 직접 정비하는 바람에 항공방위 산업이 세계 15위권에도 못 듭니다. 국방비는 세계 6위권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산업 수준이 낮아지면 결국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건 필연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것은 단순히 청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군이 그 국가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는, 일단 걸림돌을 제거하는 이런 조치가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청주에도 대학에 항공학과가 있습니다. 또 공군사관학교와 17전투비행단의 우수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항공 연구,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정비 산업, 또 부품의 물류기지로서 이렇게 몇 개, 한 다섯 개 정도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고 지역의 항공을 한번 일으켜보겠다고 지금부터 도전한다면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청주공항이 가장 우수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다. 과거에 MRO, 즉 항공 정비 사업을 청주에서 추진하던 것을 경남 사천에서 거의 뭐 강탈하다시피 뺏어간 전례가 있습니다만은 사천에서는 그 사업을 못합니다. 그 권한을 뺏어가 놓고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못 먹을 떡을 뺏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청주로 가져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합정비 물류기지를 만든다. 그걸 통해서 민간항공과 군용기 정비의 두 마리의 토끼를 산업적으로 이거를 뒷받침한다고 보면은 청주 밖에는 전국의 그 최적의 후보진 없다. 또 다른 지역에 뭐 인천 영종도 공항 얘기하지만 그 땅값 비쌉니다. 여기가 가장 최적의 그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이 기회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F-35는 전 세계에 300대 정도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 1000대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대륙별 거점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바로 일본과 호주입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지역은 일본에서 F-35 정비를 다 한다.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일본에 의뢰해서 정비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앞으로 대일관계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일본에서 우리 군의 최고 자산을 정비할 권한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건 지정학적인 변동이거든요. 우리 안보와 일본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선 정비 권한의 일부를 비용을 들여서라도 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전투기만 사오고 정비 권한을 사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설명인데 그렇게 돈을 아끼려고 한 결과가 결국은 해외 국부가 유출되는, 오히려 돈이 더 드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비 권한 일부를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어떤 항공업체나 부품 산업 또 어떤 그 혁신적인 벤처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정부가 산 권한 안에서 항공 정비에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이죠. 이 한 가지 조치만으로 우리 항공의 산업 생태계는 바뀐다. 그러면서 앞으로 항공 산업의 세계 10위권 진입을 중기 정도의 목표로 설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을 주고 산다는 게 비용이냐? 투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이상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비용이 싸다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축적되는 기술과 지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또 고부가가치 영역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입니다.
항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이야기를 공군사관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전투비행단 또 여러 어떤 예비역들 상대로 얘기하면 거의 99% 동감이에요. 그동안 우리 전투기나 뭐 이런 어떤 그 첨단 자산을 정비하려고 하면 배터리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못 갈아 끼웁니다. 결국은 뭐 뜯어볼 수 없게 모든 게 다 밀봉이 돼 있으니까 이게 우리 전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뜯어보고 배터리 하나 갈아주는데 몇 백만 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수모감, 이 굴욕감, 그 다음에 끊임없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 복노릇을 하는데 알만한 전문가들은 이제는 더 이상은 못 갈 수 없다. 근데 왜 국가는 이런 산업을 준비 안 하냐 이래가지고 지금 이 문제는 누군가 총대를 메고 계속 그 추진을 해나간다면 우호 세력은 얼마든지 있다. 더군다나 항공 전문가가 제일 많은 데가 바로 여청주입니다. 이 전투비행단으로부터 공군사관학교에 이르기까지 미래 세대를 계속 전문가로 우리가 기르고 있는 데가 바로 지척에, 그것도 상당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좋은 항공의 인프라를 왜 활용을 못할까요? 전문가들이 다 이 지역에 있는데. 그래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공군사관학교의 전문가들, 또 우리 지역의 대학의 항공학과 교수들, 그 다음에 전투비행단의 현역과 예비역들, 이분들한테만 충분히 공감대만 얻어도 그 파워는 놀랄만한 힘이다고 생각합니다. 상당구는 제가 어릴 때 뛰어놀던 말 그대로 저는 상당구에서 학교를 다녔고 뛰어놀았고 살았고 연어가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듯이 저는 상당구에 다시 되돌아온 연어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떤 건 논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인간 본성, 즉 그 하나의 어떤 이끌림의 그 이유가 가장 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상당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어떤 내가 잘 알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 깊이 뿌리를 내린 어떤 그 애정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그 창공을 펄펄 날아다니게 만드는 하나의 좋은 에너지로 작용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실감과 기회의 공간이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 원도심이 공동화됨에 따라 가지고 제가 어릴 때 뛰어놀고 자주 다녔던 곳이 거의 폐허로 바뀌는 이런 가운데서 여전히 그 노스텔지어,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당구의 현실이 온통 상실과 박탈의 그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고 좌절하고 있어요. 반면에 새로 유입되는 인구들은 그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지역의 주인이 통째로 바뀌었다고 할도 과언이 아닐 새로운 어떤 인구 유입이 엄청난 기회의 공간을 또 한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명확히 대비되는 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어떤 그 지향점 또 서로 다른 어떤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을 때 무수히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고 이런 조화로운 공동체를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당구처럼 정치의 도움이 절실한 지역이 없다. 조금 재능 있고 잘 살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찬란한데 약간 밀리고 배제되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 어둠이 깊어서 한쪽은 천사가 지배하고 한쪽은 악마가 지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어떤 그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상당구는 조화로운 인간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의 도움이 시급하다. 지금 빨리 누군가가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인간 공동체라는 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36.5도의 정치가 지금 들어가줘야 된다는 이런 어떤 요구가 있었고요. 정치는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인데 제가 거기에 한번 응답해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어떤 인간공동체, 따뜻함이 있는 지역 그러면서 상실감이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는 이런 어떤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더불어 살아보자. 저는 돌아온 연어기 때문에 여기서 한때 살았지만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이렇게 제 결의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87년 이후로 민주화 이후로 33년째 제자리 걸음을 겪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또 국격이 높아진 거에 맞게 정치도 변했어야 되는데 1987년 체제와 전혀 달라진 게 없고 그러면서 가장 큰 폐해는 큰 두 당의 죽기 살기 싸우기입니다. 툭하면 국회 마비되고 파행되는 게 이제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두 당의 그럼 차이가 뭐냐? 그렇게 죽고 살만한 어떤 그 차이점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 차이예요. 그 콜라가 그 콜라입니다. 어차피 여야 바뀌면 공수만 바뀌었지 똑같은 이유로 싸웁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국내 정치가 다 볼모로 잡혀 있고 일 안 하는 국회, 싸우는 국회, 상대방을 경쟁자가 아니라 적으로 인식하는 국회 이러면서 결국은 자학적 정치가 이제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셧다운, 영국의 브렉시트, 나라를 절단낸 건데 그 이유는 양극화된 양당 정치의 폐해입니다. 그게 한국에도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생태계로 전환하려면은 국회가 바뀌어야 되고 이제 협치와 연정에 능한 다당제 국가가 훨씬 정치 신뢰도도 높고 안정돼 있더라는 겁니다. 스위스, 벨기에,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어느 나라 독일까지 어느 나라를 가봐도 그 연정과 협치에 능한 다당제 국가들의 정치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양당제에서 양극화 정치 그대로 미국, 영국과 수입해서 같이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자체는 정치개혁이 아닙니다. 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일단은 문을 열어놓으면 많은 다양한 정치 생태계가 국회로 모여들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새로운 조화를 추구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정쟁보다는 타협과 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게 국회개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라 국회 개혁입니다. 국회가 개혁되고 국회의원이 개혁돼야 된다. 그러려면 첫 문을 여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저희는 그렇게 국민을 설득합니다. 그 기존의 정치가 어떻게 보면은 소지역주의에 매몰돼가지고 어떤 타지역과의 어떤 경쟁심에 포로가 돼서 결국은 작은 정치로 전락하게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청주 상당구에는 청주의 가장 뛰어난 정치 인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뿐만이 아니라 잠재적 주자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전부 다 지역 밀착형, 아주 그 정치를 잘할 수 있는 탁월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맨 늦게 뛰어든 사람인 게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분들과 제가 다른 거는 뭐냐면은 지역에 도로 깔고 보도블록 바꾸고 가로수 교체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철도 깔고 이런 정치는 저희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치고 실제로 다 합니다. 지역의 어떤 그 조금 뭐 고장난 걸 수리하는 차원에서의 정치라는 거는 이제 그거 못하는 정치인은 없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다 그걸 실적으로 내세웁니다. 누구나 다 하는 정치. 그거는 일종의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를 놓는 듯한 처방들이거든요. 그것보다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고 통합이 필요할 때 응답해서 미래를 좀 바꿀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자기 비전으로 말할 수 있는 혁신가가 상당구에는 필요하다. 그래서 관리자가 아니라 혁신가로서의 정치 또 어떤 그 현재의 소지역주의에 매몰된 어떤 지역 이기주의를 마치 정치의 절대선인 것처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타 지역과의 동반 성장, 연계와 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조금 더 배포가 크고 품이 넓은 정치를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상당구에는 필요하다. 그 인접해서 세종시가 있고 또 대전 유성구와도 연결되는 이것은 하나의 청주와의 공동의 경제 벨트입니다. 이게 다 같이 동반 성장하려면 조금 큰 그림에 원대한 비전이 필요해요. 근데 다른 지역은 필요 없고 우리 지역만 챙겨라. 그 챙겨집니까? 설령 챙겨진다 한들 그게 행복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잘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게 하되 활동의 배포는 커야 된다. 그게 혁신가형 정치다. 저는 상당구에 가장 필요한 정치의 인의 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